슈퍼맨이 돌아왔다 354화. 널 만나 완전히 꽃 피었어. 안녕 하오. 하오 씻고 왔어? 응. 엄청 꼬네. 뭐요? 뭘 뭐야? 봤어요? 뭐 놀랐는데? 놀랬어. 뭐가 있어? 여기 보물 있잖아. 저게 보물이라고? 아빠 안 보였는데? 모르는데? 아빠 모르나 보다. 갖고 와봐. 저기 보이는데. 같이 가자. 그 아빠 여기 있을게. 갔다 와. 보물 갖다 줘, 그 마호가. 아, 못 만져. 왜 못 만져? 어떻게 갖다 줘? 아니, 이게 맞지? 아니. 애매한 보물입니다. 아니, 언니, 감독님, 저기도 똥 탔나 봐. 똥 탔나 봐. 황현진 감독. 아니, 형님, 똥 쌌다고? 억울합니다. 너 진짜 똥 쌌다고? 안 돼. 안 돼. 어? 진짜 똥 쌌는데? 여기다. 아, 진짜 근데 왜 이게 왜요? 아, 냄새. 냄새. 저거 맨손으로 들었어요. 아, 냄새가 너무 나. 하나 받아줘. 아, 진짜가 아니었어요? 뭐지? 아니, 딱 봐도 그 응가던데? 아니, 하원이 예쁘게 손 잘 씻고 있는데 왜? 아빠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이거 아빠가 가는 거예요? 아빠가 준비한 장난감 응가구나. 아, 진짜 장난꾸러기 대리 아빠. 아니, 요즘 장난감 저렇게 리얼하게 나오나요? 맛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하원아, 찾아볼까? 하원아, 우유 그럼 이거 마시자. 초코 우유 마실까? 아빠 딴 데로 맞아. 아빠 마시, 같이 마시는 게 좋아? 맞아. 맞아. 아우 신났어. 어? 어? 아 뭐야 이거? 뭐야? 뭐 방 켰어? 아니 하우가 이렇게 크게? 뭐 소리가 이렇게 커? 이건 아빠 방 소리. 여기서 온 거. 믿을 수 없어요. 아, 본인도 놀랐어. 야 내가 이렇게 크게? 아 네 살이? 아니 저희도 지금 막 마감원이 뚱했나 봐. 마감원이 뚱했나 봐. 마감원이 뚱했다고? 황현진 감독님이 똥 싸고 마감원이 방귀 낀 거야? 아, 지금 두 번째 억울해요. 지금 뭉했네. 뭉했네. 아 이사 간 집 바닥이 좀 그런가? 아 여기 앉을 거야. 어디 앉을 거야? 보라색 의자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뭐야, 뭐 갖다 놨어? 뭐야? 방석인데요? 어! 아, 이거다! 어! 아, 깜짝이야! 방금 꼈지? 아, 진짜? 왜 이렇게 아, 시끄럽게 졌잖아요. 아! 불러. 앉아, 앉아. 아빠 옆에 앉아. 한 모란 유풍에서.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앉아봐봐. 그래 내가 방귀를 끼느니 앉지 않겠다. 여기 앉으면 되겠다. 아빠 무릎에 앉는데. 그래 거긴 소리 안 나겠지. 그치? 여기 앉지 말고 아빠 무릎에 앉아. 하오 힘드니까. 귀여워. 계속 서 있으면 하오가 힘들어서 그래. 안 힘들어. 괜찮아. 아 왜 이렇게 오늘 장난치는 거예요 아빠. 이제 곧 하오 생일인데 새로 이사 온 집에서 처음 맞이하는 하오의 네 번째 생일을 어떻게 하면 좀 기억에 남는 생일 축하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좀 많이 웃게 해주고 싶어서. 안 된다. 근데 안 웃잖아요. 아, 여기 아니에요. 작전 실패예요, 개리 아빠. 뚱뚱해. 야, 어떡하냐? 계속 서 있을 수 있어?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아, 앉아야 되는데. 다리가 아파요. 자, 그 자세가 더 위험해. 엄마한테 빨리 전화해. 알았어.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 방귀 소리가 왜 이렇게 큰지? 응. 그래, 한번 물어보자. 일로 와. 여보세요? 하.
너무 귀엽다. 괜찮아, 야. 엄마도 엄마도 통할 수 있지. 아빠도 할 수 있고. 엄마밖에 없어. 우리 감독님들도 할 수 있어. 그럼 다 껴. 지금도 꼈어. 거봐, 엄마도 얘기했잖아. 방에 끌 수 있다고. 괜찮아. 좀 달달한 간식 먹으면서 마음을 달래네요. 아, 저 먹을 줄 아네요. 아, 맞아. 저거 저렇게 먹는데요. 어? 케리 아빠 또 어디 갔어요? 응? 또 장난치려고? 아니, 방금 옆에 있었는데? 저기 여기 지금 나는 없는데? 아니, 거실에도 없고 주방에도 없고. 아, 또 무슨 계획을 짜는 없어. 거예요? 아빠, 아빠 여기 있나? 우와, 없는데? 어디 또? 나야. 응? 목소린 들리는데? 아, 근처에 있네. 아빠 어디 있지? 아빠 어디 있지?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다. 어? 어, 이거 또 뭐야? 아빠 여기 있다. 표정 테이블인데? 여기 있다. 식탁에. 잠깐만, 저 바구니 저기 수상한데? 저 안에 있을 리는 없고 일단 아빠가. 아, 뭐 진이에요? 램프인가 저거? 괜히. 자. 진짜 장난꾸러기네요. 저걸 또 장난을 치네, 하오도. 아빠다. 하오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도 안 듣고? 하오야, 아빠가 하오 선물인 거야. 아빠가 선물이라고 끈을 묶은 거예요. 아빠 선물했는데. 도와줘. 하오 어딨지? 하오야. 여기 알아줘. 하오. 여기 알아. 어, 하오 여기 있나? 여기 알아. 어, 하오 여기 있나? 어? 여기 있네. 하오 서프라이즈 좋아? 아, 하오 서프라이즈 너무 좋은데. 아, 귀엽다 진짜.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어머, 저렇게 놀니까 더 똑같아. 어머, 어떡해. 아, 이번엔 성공이네요. 오늘 하오 생일인데 하오 뭐 먹고 싶어?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 아이스크림이랑 또? 감자튀김. 감자튀김 또! 자꾸 저렇게 물어보는 건 준비되어 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 정답이 있군요.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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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던 답이 나온 거예요. 아니, 햄버거라 이렇게 기뻐요? 아빠가 오늘 제일 맛있는 걸 해줘야겠다. 하우가 낮잠을 자는 사이. 아, 또 우리 게리 아빠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뭘 쓰는데요? 뭐예요 저거? 카드인가? 뭐 박스 같은 데 쓴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저게 뭐야? 서프라이즈 생일 이벤트! 하우에 의한, 하우를 위한 세상 하나뿐인 패스트푸드점. 어서 오세요, 강게리아입니다. 하우가 얼마 전에 이제 패스트푸드점을 한번 갔었어요. 햄버거를 먹었는데 엄청 잘 먹더라고요. 감자튀김도 잘 먹고 햄버거도 너무 잘 먹어서 하우 생일을 맞이해서 직접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강게리아라는 패스트푸드점을 오픈했죠. 좋다, 아이디어 좋다. 이거 진짜 이벤트예요. 아, 근데 잠깐만, 저 수제버거집 가서 실제로 저런 분 본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손님. 안녕하세요. 와, 이거 본 것 같은데, 실제로? 어머, 진짜 햄버거 가게 같아요. 와, 저 포스기도 있어요? 어, 일어났다. 하원, 일어났다. 어, 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기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꼬마 손님 오셨네. 이쪽에도 주문하시면 돼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뭐 먹고 싶으세요? 햄버거, 감자튀김, 음료수, 아이스크림 뭐 드실래요? 다 하우가 좋아하는 거. 감자튀김이요. 감자튀김이요? 햄버거도 드릴까요? 네. 자. 아, 주문서 네. 찍었어요. 쓸 거 다 있네. 금방 드릴게요. 네. 아, 손님. 뭐요? 아, 서비스로 아이스크림도 드리고 있어요. 여기 아이스크림 드세요. 아, 설마 그건 아니겠지. 설마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장난꾸러기 아빠예요. 이거 좀만 갖고 놀고 계세요.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빵 위에
치즈, 토마토, 양상추를 착착착! 그리고 노릇하게 구운 패티를 올려 케첩과 마요네즈를 콸콸콸 뿌려주면 양게리아 햄버거 완성! 야, 아빠 잘 만든다. 우리 하이 어린이가 주문했던 햄버거 나왔습니다. 이거 주문한 거 맞죠? 어, 맞아요. 이거 맞아요? 네, 햄버거 여기서 나와요. 책에서. 자, 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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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륵. 책에서 나온다고요? 말도 안 돼. 햄버거 나왔어! 나왔어! 여기 있어요. 자, 진짜 좋았겠다. 준비 많이 했다. 어디 갔지? 아까 햄버거가? 우와! 거기 나온 거 맞지? 마술인가? 우와! 거기 나온 거 맞지? 우와! 어, 그림, 어, 그림이 없어. 하루에서 마술 햄버거를 준비했어. 어, 진짜 마술인데요? 이 햄버거 어디로 갔다고요? 이쪽으로. 메뉴판을 찍고 우리 나온 거예요? 엄마한테 갔지요, 햄버거가. 신기해? 네. 여기에서 눈을 감고 5초만 딱 기다리면 감자튀김이 나올 거예요. 뭐, 아니, 도대체 저기는 눈을 감고 뭘 딱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안 줘. 아, 주문을 했는데. 뭐야, 저 대형. 손님! 감자튀김! 주문하신 감자튀김 나왔어요! 저거 진짜 감자튀김이요? 맞죠? 네! 일반 감자튀김의 50배고요. 무게만 13kg이 돼요, 저게. 13kg? 너무 무거워. 이거 어디로 갖고 왔어? 이거 다 하루 못 들어. 생일 기념으로 우리 아빠 사장님이 하우가 좋아하는 감튀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아, 감자 튀김 케이크? 자, 자 우리 나가서 우와! 놀랍시다. 잠깐만요. 우와, 저 꼭 바게트 같아요.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누구? 아, 몇 번 부른 거야? 아이고,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됐다! 열 번 말이야! 네 개를. 아, 근데 너무 집에서 할 수 있는 생일 파티 중에 최고다. 진짜 기억에 남는 파티네요. 네. 아빠가 만든 감자튀김 마음에 들어요? 네. 나 아빠 오렌지 주스를 따라줄게. 와, 눌러봐, 그만. 안 되지. 안 나와. 그냥만 나와. 그냥 따라줄게. 아, 도대체 그냥 주는 게 뭐냐고요, 여기는. 아니, 그냥 줘요, 이거는. 고장나서. 뭐야, 지금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빨대도 하고 눌러봅시다. 짠! 예. 하고 저는 한남대 있네. 어, 그러네. 아빠는 햄버거 들고 갈게요. 드디어 먹나요? 아, 저거, 저거 진짜 감자 맞죠? 감자 징크라도 사먹게. 자, 한번 먹어봐. 케첩 찍어서. 그렇지. 케첩 찍는 거예요? 아, 어떻게 뒤집어? 어떻게 입으로 가지? 이거 어떻게 뒤집어? 그렇지, 어. 저 감자 튀김 한 일주일 먹겠는데요? 감자 튀김 먹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아이, 못 집어요. 그럼 아빠님 먹어볼까요? 아, 먹을 수 있는 거네. 맛있어요. 그래, 중간부터 뜨다. 오, 어때요? 맛있어요. 좋아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지? 아빠, 여기 빨리 떼뿌려줘. 어, 좀 맛있나 보다, 근데. 어, 자꾸 손이 가네요. 그러지. 아, 귀여워. 누가 봐도 하우 한입이야. 작은 감자튀김 만들어줘. 응, 다음에는 작은 거 만들어줄게. 먹기 편하게. 조그만 거. 조그만 거 할까? 알았어. 아, 그렇지. 어, 잘 먹네. 감자가 좀 퍽퍽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다 먹어. 드디어 강게리아 버거 나오나요? 근데 이거 진짜 이건 아빠가 만든 거잖아요. 어때? 맛이 어때?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 이건 뭐 아빠의 정성이 들어가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엄마한테가. 아, 너무 좋아. 아빠 진짜 지금 너무 사랑하는 표정이에요. 하원 이제 좋아하니까 아빠가 너무 좋으네. 우리 감독님들도 햄버거 만들어 드릴까? 네. 잠깐, 어우 저기 감독님들 인원수가 꽤 될 텐데. 조심해. 진짜 나무 목재? 야, 감목인 줄 알았어요, 감목. 햄버거 드려요. 어, 저 감자 튀김도 받아놓고 누가 오니까. 누가 오셨어요? 우와. 아유, 아유, 잠깐만. 하우야, 그 텐트 안에 감기 놀 자리가 없을걸?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자. 감개리야, 대박 나는데요? 여기요, 여기 또 주세요. 이거 먹을 수 있어요? 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로 하나? 한턱 쐈어요? 어머나, 한턱 쐈대. 아, 예쁘네, 우리. 아빠, 너무 예뻐. 응? 아빠 예쁘다고? 아빠는 하와 부모래잖아. 아빠는 하와 부모래잖아. 감동이에요. 봉우리라는 말도 듣고 아주 그냥. 아, 얼마나 좋을까 아빠가. 아, 하원 이제 다 먹었죠? 네. 선물이 또 있어 아빠가. 또 선물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선물이야 이거는. 봐봐, 와, 선물 이제 TV 봐봐. 오늘 이벤트 확실히 하네요. 어? 애기다. 이거 뭐야? 이게 누구야? 아, 애기뿐이야. 아빠가 하고 저렇게 재운 거야. 자기인지 모르고 신기하더라고, 아이들은. 그쵸, 애기. 저 애기 누구야? 네. 일로 와봐. 애기야. 야, 정말 컸다. 어떻게 머리도 못 빼는 거야? 팔을 베는 게 아니라 머리가 무거워서 팔을 못 베는 거예요. 맞아요. 아, 웃었어. 아, 똑같네, 지금이랑. 애기. 아, 목욕하는 거야, 저렇게. 옛날에 업고프. 100일 사진 찍었구나. 저 하고 100일 때. 어이, 소리 듣네, 이거. 저 애기만 타는 거야, 빨간 거. 맞아, 우리 아는데 하고 빨간 거. 저 애기가 너야, 하우야. 하고 맘마 먹을 때. 이유식 먹는구나. 어. 자기가 봐도 이제 귀여운가 보다. 어봐, 어봐. 야, 귀여워하는데. 어, 귀여워다녀서 저렇게. 네. 어머, 이때부터 얼굴이 완성이 됐구나. 아, 얼굴 나온다. 네. 왜? 에? 밥 먹다가 자고 있네? 낮잠 자는 거야. 어머나. 어, 저렇게 자고 있어. 근엄하게 자. 옛날 생각 많이 나지? 일어났어. 걷는다, 걷는다, 걷는다. 아, 와, 16개월의 나비야. 교훈도 딱 맞아. 미야? 어디야? 많이 컸어. 여기 어디야? 여기 하와이. 맞아, 하와이. 기타 아저씨. 엄청 큰 거야, 우리 하우가. 하우 약간 울컥한 거 같아요. 어, 진짜 울컥해. 어. 왜? 어, 안녕, 엄마야. 응? 어? 누구야? 엄마야! 어, 안녕, 엄마야. 어, 잠깐, 얼었어. 어디 있는 거야? 생일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도 씩씩하고 건강하게 엄마, 아빠랑 잘 지내보자. 사랑해. 어, 엄마 사랑해야지. 엄마 사랑한다는 말에 갑자기 어머나! 엄마 어떡해요, 하우 진짜 너무 어른스럽다. 왜? 저 감정을 알아. 안 울을 거야. 엄마의 그 마음이 전달이 된 거예요. 슬픈 거야, 참으려 그러는 거야 지금? 왜? 왜? 아, 왜 그래? 엄마가 나오니까 슬퍼? 엄마가 보고 싶구나, 우리 어렸어. 엄마가 좋아? 엄마 아빠의 진심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하우가 벌써 많이 큰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축하해. 하우야, 네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빠는
딴 건 필요 없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행복하게 건강하게 하면서 아빠 엄마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우리 정말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자. 아, 많이 사랑한다. 지금처럼 씩씩하게 자라죠. 나 책 읽어야지. 맨 우리 책 읽자. 야, 독서에 집중했나 혹시? 뛰어노는 것만큼 독서도 잘하네요. 가을은 네, 독서의 계절이죠. 거미 아, 또 배경 음악까지 불러주면서 독서하네요. 훈련. 어? 뭐야? 아빠인데? 뭐 놀랬어 지금? 아빠 목소리 같은데? 아빠 비둘기 잡았어! 비둘기? 뭐야? 비둘기? 아빠 비둘기 잡았어! 어머! 뭐야? 뭐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잡아! 뭐야? 이리 와! 이리 잡아줘! 걱정 안 해 보이는데? 안 도와줄 거야? 어! 왜 그래? 잠깐! 벤틀리 안 잡아줘! 벤틀리 지금! 어? 안 잡아줄 거야? 으아! 오야야! 울려! 으아! 오야야! 울려! 빵! 뭔지? 빵은 뭐래? 무서울 땐 일단 빵! 무서워, 쎄! 쎄! 어떻게 불안해? 아, 잠깐 윌리엄도 무서워! 아, 저 안에 실제로 지금 뭐가 있긴 있어. 빵 하나 줘봐, 빵! 어머, 진짠데? 빵 주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오, 비둘기한테 빵 얘기 들으니까 빵 얘기 들으니까 보여요. 아, 아침부터 책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빨리, 무슨 일이에요? 빨리 펴야지. 빨리. 어, 됐다. 줘봐. 안에 넣어봐. 넣어야지. 못 넣어. 왜? 뭐야? 아, 어, 잠깐만. 아, 자, 약간 좀 조용해졌는데? 어, 진짜 뭐가 있는데 안에? 빵 먹고 왜 안 주먹어? 지금 빵 먹고 있어. 배고픈가 봐. 비둘기 집에 가. 어? 보내줄까? 하나 둘 셋 해봐. 하나 둘 셋. 뭔데? 뭐야? 뭐야? 에이 진짜. 아 깜짝. 목이 패치였어? 목이 패치 아니라. 목이 패치야 저기. 파리채. 파리채 왜 나왔어? 그렇지. 비둘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파리채가 나왔니 이거? 끝났어. 장난친 거야. 새 왜 도망갔어? 아 장난친 거야. 새 없었어. 왜 새 왔어? 지금 뭐 헷갈린 거 진짜 새 있는 줄 알았는데. 새 왜 도망갔어? 안 도망갔다니까? 벤틀린 지금 새가 있었다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거야. 아빠 타조 없었어? 타조? 뭐? 비둘기? 응. 없었어. 어디 갔어? 뭐 집에 갔어. 집에 간 거 아니야. 원래 여기 없었어. 지금 아빠. 없었어? 지금 괜히 장난 한번 잘못 쳤다가. 새가 없었어. 지금 물음표 지옥에 갇혔어. 무슨 말인지 몰라? 자, 파리채. 그렇지. 다시 보여주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 파리채 여기 들어가. 아, 쉽게 과정을 다시 설명해 주네요. 어, 비둘기 있어. 어, 비둘기 있어. 어떻게? 아, 잠깐만. 비둘기. 또 놀랬어. 진짜 비둘기. 열심히. 아빠는 마술사였어. 아, 너 이렇게 한 거야, 진짜. 이거야. 이거라니까? 쉬워. 뭐? 여기 쉬워. 쉬워라고? 아, 쉬워. 그냥 이렇게 했을 뿐이야. 아, 쉬워라고. 아, 이게 누구를 위한 장난이에요? 야, 니네들은 겁 너무 많다. 겁쟁이들. 그래요. 이게 장난꾸러기들이 또 은근히 겁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삐져서 또 방에 갔나? 무서운가? 삐졌나? 뱀! 눈이 흘렸어! 형아 살려줘, 형아! 왜 또? 형아 살려줘, 형아! 형을 살려달라고? 어, 근데 또 바로 가네요. 내 구워줘, 내! 뭐야? 무슨 일이지? 형 왔어! 어? 아빠도 놀랐어. 재밌었어? 나 재미있잖아.
아유, 아침부터 그냥 장난이 난무하는 중이에요. 성공! 나가자. 여기는 아주 좋은 데야. 어디 놀러 왔나 봐요. 아, 오, 왔다. 아, 뭐야 또? 뭘 끌어? 어, 힘이 진짜 힘차게. 너 괜찮아? 안 무겁니? 안 무거운데? 역시. 아, 저 자기 몸집보다 큰 거를 저기 어디를 끌고 와? 아,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야, 아, 힘 진짜 좋다. 오마이갓. 여기 어디야? 엄마가 조금 살살한 느낌 나지 않니? 어, 맞아. 아빠 뭐 들고 있니?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지? 그럼 여기 어디일까? 아이스하키 맞았어. 그렇습니다. 쌀쌀한 공기가 느껴진 이곳은 바로 빙상장인데요. 근데 여기 무슨 일로 온 거예요? 우리 윌리엄 7월부터 아이스하키 시작했거든요. 벤틀리가 형이 아이스하키 하는 모습 보고 관심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벤 한번 체험하게끔 해줄 겁니다. 아, 형제들이 꼭 그렇죠. 맞아요. 형이 하면 나도 하고 싶을 거니까. 이거 하자. 이거 하자. 해줄까? 내가 할게. 나 아빠 눌러줄게.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는데요, 벤틀리가? 맞아. 딱딱, 잘했어요. 어, 또 다시 드시나요? 어디 가세요? 오늘 시간 제대로 쓰네. 바이 벤. 수영장이다. 수영장이다. 얼음. 그치, 저기 뭐 녹으면 수영장이 되는 거고. 자, 마스크 벗자. 마스크 벗어. 준비해야지. 아유, 아 매니저구나 오늘. 나 이거 찾았고, 나 이거 찾았어. 형을 위해서. 나 장갑 찾았다. 아, 장갑은 또 마지막이야. 다 썼을 때 그거 쓰는 거야? 어. 나 이거 찾았어. 발꿈치? 아, 잘했어. 근데 우리 지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어? 그거 마지막 쓰는 거야, 벤. 이거! 이거! 헬멧! 그렇지! 자, 바지 입자. 자, 바지 입자. 오, 야심차게 얘기했는데. 어, 민망해. 아빠 깜짝 놀랐다. 와! 자, 준비됐나, 혹시? 아이스 하키맨! 윌리엄 해밍턴. 이제부터 빙판은 내가 지배한다! 거침없는 스피드로 상대를 제압하는 슈퍼루키 윌리엄 오세! 그리고 함께 운동할 에이스 도원이, 노련한 실력자 하준이, 윌리엄과 입문 동기인 태민이까지 아이스하키 F4가 다 모였네요. 일로 오세요. 자, 일로 오세요. 태민이. 어머나. 자, 우리 처음에 운동 시작할 때 하는 스트레칭 할 건데 윌리엄부터 1, 2, 3, 4, 4명 차례대로 멋있다. 할 거야. 하나, 둘, 셋. 와, 여섯, 윌리엄. 오, 나 이런 모습 처음 봐. 윌리엄. 주니어 국가대표 같아요. 넷. 진짜 진지해요. 네. 자, 윌리엄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나. 어디? 여기. 어디야? 살아 있잖아. 어? 살아 있어. 살아 있네. 멋있어. 아빠? 아, 형 멋있다고. 형 멋있어? 자, 자 밑으로 내려오세요. 자, 선생님 주먹, 눈! 우와! 눈. 자, 여기서 출발해서 올 때 뒤에 돌아서 두 바퀴 돌 거예요. 출발해서 턴 돌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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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이걸 한다고요? 설마 이걸 하겠어요? 오케이. 감독님. 어? 자. 감독님보다 더 빨라진 거 알아요? 야, 감독님보다 더 빨라졌어, 감독님? 네. 진짜? 어, 이번에 이제, 보겠어. 이제 더 빨라졌어. 그래요? 윌리엄, 준비! 야, 형 봐봐, 형 봐봐, 지금 형 봐봐. 형아! 어, 틀려, 진짜 잘탄다, 윌리엄. 우와, 우와, 우와. 윌리엄, 스케일 최고다. 감독님보다 빠를지 몰라요. 잘했어. 우와. 아니, 잠깐만, 장난기가 1도 없어요. 진짜 빠른데요? 어머나. 여기 있어, 윌리엄 여기 있어. 아니, 감독님이랑 별차이 없어요. 빨리 돌리게 한 거 아니죠? 많이 빠르네. 우와. 아, 멋있다. 이야.
레드야 나이스. 아 멋있어. 오 야. 아 냄무지. 야. 야. 아 냄무지. 아이고. 아 귀여워. 아이. 엄마 괜찮아? 괜찮아. 다시 제자리로. 엄청 많이 나야 이제 준비. 형아 최고. 아 귀여워. 어머 점프까지. 스까지. 그리고 드리블 해서 슛. 아이고 아이고 이게 보통 세리머니를 멋있게 해야 되거든요. 아 나 어떻게 너무 귀여워요. 아 멋지다. 와 진짜 멋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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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월 탔는데 이렇게 타? 또 돌아서. 아, 왜 이렇게 잘해? 나 하트 해보고 싶어. 뭐? 나 할 수 있어. 응. 아가도? 아가도 할 수 있어요? 아이스하트 하자. 저거 들고? 보여줄게. 지금 제가 빗자루로 형이 하는 거 따는 거. 이야, 미싱을 봤거든요, 형이 하는 거. 근데 저게 생각보다 잘 안 맞아, 지금. 들고 꼬린. 그렇지. 뭐 집어만 넣으면 되시는. 잘할 것 같아요. 나중에, 꼬리. 나중에 잘할 것 같아요. 나한테 하는 거 봤어? 못 봤어. 정수 하는 거 아니야? 정수? 아니야. 아니 거야. 내가 삐졌다. 내가 도망가야지. 진짜 잘하고 있어. 하이파이브. 세게. 세게. 자 나가서 잠깐 쉬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아 쉬는 시간 그렇지. 이게 체력 소모가 많을 거예요. 먹어. 어머 매니저 먹어, 매니저. 먹어. 이야 물도 챙겨. 내가 한국에 이거야. 과연 이거야. 멋있어. 하키 F4 전속이죠 저 정도면. 다 챙겨주네요 진짜. 비록 운동은 못하지만 같이 저걸 할 수 있다라는 게. 아, 형한테는 특별하게. 아, 장난꾸러기. 응. 아. 다 먹어. 자, 우리 지금부터 2교시입니다. 시합할 거예요. 시합도 해요? 흰색 조끼 입은 화이트 팀. 네. 검은색 유니폼 입은 블랙 팀. 한 명이 여기서 수비를 하고 있으면 네. 한 명은 이쪽 안으로 들어가서 네. 이 사람한테 패스 받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네. 알겠죠? 네. 자, 잘할 수 있어요? 네! 자, 하나, 둘, 셋! 하키! 그렇지, 가자! 자세! 아이스하키 경기를 앞두고 긴장감이 맴도는 이분! 팀 블랙 대 팀 화이트! 경력은 다를지라도 하키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최고인 아이들! 과연 이 경기의 결과는? 준비! 아, 정말 이거, 긴장되는데요? 이 옛날에 마지막 승부가 이랬거든요. 아, 윌리엄! 윌리엄 치고 나갑니다. 오, 아, 뺏겼어요. 슛! 하준이 슛! 아, 볼 때 왔어요, 서영아! 아까워요. 자, 이거 역습 가야죠, 역습 가야죠! 도원이가 그대로 살려냅니다. 자, 블랙팀! 자, 윌리엄이! 윌리엄! 빠졌어요! 아, 그러나 다시 도원이에게! 아이고, 수비하다 넘어졌어요! 아, 무방비 상태죠, 지금? 블랙팀 이대로 거기 남아요! 실점했습니다, 윌리엄! 1대0이에요! 야, 블랙팀이 1대0으로 나왔는데요! 자, 그렇죠. 이제 동쪽은 넣으면 돼요! 아, 그런데! 그 중간에 인터셉트! 아, 도원이가 에이스거든요. 자, 그대로 윌리엄 스리! 막았어요. 대단한데요. 자, 화이트 팀 반격에 나섭니다. 아, 그러나 또. 아, 도원이가 2대0. 블랙 팀이 2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자, 아직 뭐 경력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지기 때문에. 아이고. 오, 에이스에게. 어, 뺏었어요. 자, 나가야죠, 앞으로.
아, 오케이. 경기를 보는 가족들도 정말 긴장됩니다. 아이고, 아, 넘어졌어요. 자, 그때 아, 아주 리버! 윌리엄이 지금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1대1 찬스에서 그대로 슛 한 번 되는데 오! 야, 그 사이로 들어왔어요. 윌리엄이랑 하준이가 팀워크 잘 맞았어요. 아, 너무 야, 근데 그 자리밖에 없었는데 딱 거기로 들어가네요. 윌리엄, 스케이트 빠르게! 빠르게! 내가 잡을게! 한 명이 여기서 수비를 하고 있으면 한 명은 이쪽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한테 패스 받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아, 하준이가 수비를 하는 동안 윌리엄이 치고 나가서 저 그걸 기억한다고요? 저렇게 말해주는 거를? 우와, 골이! 아, 넘어지면서 골이. 2대2 동점이죠? 오케이! 작전 그대로 됐어요. 윌리엄이 됐습니다! 극적 동점 골을 만들었어요. 귀 아프잖아. 아, 정말 끝났습니다. 어, 너무 치열한데요? 와, 나이스. 나이스입니다, 진짜. 아, 진짜 우세 경기가 이렇게 재밌다고요?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재밌어, 오, 진짜. 잠깐만요. 네? 댄, 계속 여기 앉아있어, 알았지? 장난치지 마. 아, 코치님 도와주러 간 사이에 어디 가? 어? 배고프다 그러면서? 하지 말라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 여기는 뭐 옷 갈아입는 데 아닌가? 냉장고야. 냉장고. 어, 잠깐만. 그렇게 보니까 진짜 냉장고 같다. 13번. 먹는 거야? 맞아. 아, 이 안에 간식이 있구나. 근데 어디다 넣었을까? 다 열어보는 거예요, 혹시? 엄마 주세요. 아, 저기 와. 열쇠 저기 번호가 써있는데. 아, 그건 뭐 아직 모르죠. 근데 저 넣고 돌리고를 안 해요. 그게요? 이건 아니고. 뭐가 스무스하게 어? 아! 이거 맞나 보다. 아! 어, 열었어. 대박. 이거는 전체요. 아, 저 많은 락커를 하나씩 다 열어서 찾았어? 맛있는 거 있나요? 안에 간식 있나요? 아, 초코 요거 초코 과자 찾았다. 아, 근데 소리를 질러가지고 배가 많이 고플 거예요. 아, 배고프죠. 응원이 원래 진짜 힘들잖아요. 이것도 상점 들고, 이건 채널하고 주고, 이거는 동아리 주고, 이거는. 어머나, 역시 F4 매니저답네요. 벤틀리 주고. 벤틀리 주고. 나 준다는 거야. 내가 먹겠다는 거지. 다음 주에 있어. 미안해, 아빠. 내 안 가져왔어. 야, 그 사이 근데 후반전 시작한 거예요? 지금 간식 먹을 시간이 없대요. 그쵸. 경기하느라고. 어, 형들은 지금 승부욕이. 아, 못 넣었어요. 막았어요. 자, 요런 게 이렇게 얽히는 게 또 아이스하키 매력인데. 잠깐만, 어? 저기 있는데? 뭐야, 저기 왜 퍽이 두 개 있어? 왜 두 개예요? 왜 퍽이 두 개예요? 형 줬어! 뭘 줬어? 형 줬어! 뭐? 뭘 줬다고요? 아, 잠깐만, 저. 아! 아, 속았잖아. 나 폭인 줄 알았네. 나도. 저거를. 우리 나가자. 아이고. 야, 아, 떨어뜨렸어. 에이, 봐봐. 못 먹어. 아, 근데 이거를 윌리엄이. 아, 또 착각했구나, 폭이라고. 진짜.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똑같다. 저기도 있어, 저기도 있어. 이거 폭 아니야. 아, 그치, 벤틀리 입장에서 쟤네 왜 하나 갖고 싸우냐. 생각지도 못했는데 벤틀리 덕에 너무 웃겼네. 아, 웃겨.
앉아. 근데 벤틀리 표정이 아이고. 나도 알차게. 아,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 하고 싶은 것 같다. 아. 이제 눈앞에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안나 엄마와 찐 블리 진우 둘만의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My second shift starts. No, this one is dirty. I just cleaned your nose with this. 물티슈에 관심이 많구나. You want a new one? Here's a new one. This one. Go get a new one. Go get a new one. 어머나 물티슈가 저렇게 좋아. 아이고 저 턱을 넘네. 진우도 아마 하체 힘 좋을 거예요. 잡는다, 간다, 잡는다. 요리 보고 조리 보고 궁금해요. 아니 어쩜 저럴 때 보면 입 모양새가 형이랑 똑같아요. 잠깐만. 또? 어, 죄송해요. 어머. 어, 이거 어디서 보던 장면 같은데? 맞아. 건우도 저렇게 물티슈를 뽑아냈어요. 아이고, 그랬어. 삐삐. Your taxi is here. 맞죠, 애기들 택시죠? Your taxi is here. Come on. 우와, 우와, 벌써 일어난다고? 저거를 셀프로 탄다고요? Good job. 아, 설마. Very good. Step by step. Good job. Damn amazing. One, two, three. 끝까지 기다려주다가 마지막에 도와주는구나.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게끔 두고. 어? Are we happy today? 기분이 말해주네요, 얼굴이. 아. Yeah. So, there we go. Do you want some milk? Here you go. 물티슈 뽑고 보행기 탄다고 힘들었을 거예요. 아, 진짜 잘 먹네요. 어떻게 네. 없어졌어, 다. Oh, yum. Let's clean up the kids' room. Come on. Let's change clothes first. Da-da-da-da. Yay! 나은이가 건우에게 물려주고 건우가 또 진우한테 물려줬구나. Come on, let's go to the playroom. Da-da, da-da-da-da, da-da-da, da-da-da-da. I'm here. Come on. I'm gonna stand up here. 어이, 아니 발가락 힘이 좋은데? 순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 국립 발레단이에요? 진짜 발가락 힘 좋다. 어이구. Let's go. 발레리노인데? 그냥 걷겠는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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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진짜. 아 안 울고 다시 일어납니다. 한 번 우는 거를 못 봤어요. 1, 2, 3. Very good. Very good. 야, 이거 지금 엄마랑 많은 거를 연습하고 배우는 순간이에요. Let's go. Let's go. Let's go.
job. 아유, 굿잡, 굿잡. And in we go. Look, we made it. Took us like half an hour, but we're here. Do you want to play with the rainbow? Look at this. Look at this. Mom, it's amazing. I can be an architect. 간다, 간다, 간다. No, no, don't break it. I'm putting a lot of love and dedication in this. 설마, 설마. 저거 하나만 툭 건드리면 다 무너져. 아이고, 저 머리 머리 부딪혔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놀랬어. 나 안 울어요. 운다, 운다. 울고, 안 울어? I try. 아우, 다행이네, 안 울네. Oh, wait, I found something. 뭐지? 아, 무서워! 이거 울 것 같은데. 운다. 아, 무섭지, 이거? 하이. 아, 이쁜 엄마 얼굴 어디 가고? 마마? 아, 목소리 듣고 알았구나. 아, 다시 웃어. Am I pretty? 난 아직도 마스크팩에 또 울던데. 공룡인데 어떻게 안 울지? 아, 잘 놀았어요. 나은이랑 저는 유치원 다녀왔어요. 아, 우리 주호 아빠 훈련 끝나고 이제 왔구나. 갔다 왔어. 잘 갔다 왔어. 맛있는 거 해줄 것도 사왔어. 갔다 왔나? 어? 어, 진우가 본능적으로 엄마 나가는 거 알아. 아유, 엄마도 진우 낳고 이제 이렇게 이별은 또 처음일 거 아니에요. 애들 잘 보고 있을게. 어. 물병, 물병 치우래요, 엄마 보다. 안 보이잖아요, 아빠. 아이고, 엄마 가셨다. 오. 아빠 그럼 아까 사온 거 있잖아. 아빠 그걸로 그 쿠키거든? 그걸로 요리 좀 하고 있을 테니까 좀 놀고 있을래? 아니, 놀으라 그랬는데 책을 본다고, 나은이? 여기 피고,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피고. 아니, 이거, 이거. 시작!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누나랑 형이 뭐 하는지 궁금해요. 눈 감아. 손살치 달려옵니다. 어, 과속하는데요, 과속? 눈 감아. 아니, 당장 그러게 됐어요. 다음 요가 뭐야? 눈 감아. 형이 되더니 표정이 다양해졌어요. 다음 요가 뭐야? 우와, 요가하는구나, 나은이! 요가 뭐야? 건우야, 이거 뭐야? 치! 잘한다! 다음 뭐야? 어머, 요가. 어머, 어머. 요 잘 어, 따라한다. 요가를 지금 뭐 원데이 투데이 한 게 아닌데? 아이고. 진우도 보고 싶어. 아이고, 아, 진우가, 진우도 보고 싶은데. 진우도 보고 싶어. 너도 노노노 했잖아. 다음 거 뭐야? 하고 있어. 야, 저건 어렵죠. 어머나. 그게 아니고. 아. 나 요가 하고 있어. 아빠 진우 이유식 좀 만들고 있을게. 이유식을 만든다고요? 오늘 이유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와, 아빠. 요즘 아시죠? 아시죠? 땅 속에 파초 타임 시작됐어요. 붉은 보석 비트. 파초 TV. 이걸로 어, 진우 이유식 아, 이제 본방송 빨리 갑자기 안 되죠. 저는 원래 좋아해요. 비트를 좋아하신다고요? 비트를 좋아해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요거 볼게요. 아, 저도 여기 채널 고정, 나은 TV. 짱짱 할게 뺏겨먹어. 일어나세요. 한 5, 6년 뒤가 진짜 기대돼요.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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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라고. 아니, 아, 진우는 또 아빠 찾아가는 거야? 아빠 뭐 하고 있어? 아빠 비트 찌 말라고. 비트찜이 뭐야? 비트찜은 뭐지? 땅의 붉은 보석이라고. 쿠키? 쿠키 주세요. 주세요. 쿠키 주세요. 하나 아니면 두 개.
하나 아니면 두 개? 난 이거 먹을 때 두 개. 두 개. 두 개. 어. 자, 하나, 둘. 아, 누나 먼저 누나. 주네요. 둘. 어, 누나. 이제 가서 놀아. 가서 놀아. 그리고 나나, 진우 한 번씩 물 줘, 물. 진우 한 번씩 물 줘, 물. 너네 물 마셨어? 물, 물. 물 단어를 듣더니 갑자기 달려가는데? 목말랐나? 왔어, 왔어. 아이고, 본인이 진짜 챙겨 먹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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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말랐어. 아빠, 내가 도와줄까? 그래, 어떻게 도와줄 건데? 컬리플라워라고. 채널 통합됐네요. 그 브로콜리 있잖아. 더 보기 좋다. 알아? 브로콜리를 비트를 쪄서 그렇게 비슷하게 어떻게 생겼지? 이유식에 넣는 거 봐. 아, 동생이랑 놀아주는구나. 야, 잠깐만. 건우는 그럼 진호 봐주고, 나은이는 아빠 봐주고. 어, 너무 좋은데? 아, 삼촌 반가워요. 신기할 거야, 진호도. 이 삼촌은 도대체 하루 종일 여기서 뭐 하나? 내가 하는 거는 엄청 좋아. 엄청 좋다고? 그럼 아빠가 하는 건 안 좋아? 좋아. 우리 둘이 하는 거 좋지. 오 마이 갓. 그냥 같이 해야 되는 거는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거 인생의 명언 아니에요? 어록까지 남길 게 있어? 나쁘다고. 혼자 하는 건 나쁘다 그랬어? 누가? 그냥 내가. 그냥. 그냥 내가. 너가. 내가 생각했어. 훌륭하다. 너가 생각했어? 혼자 하는 건 나쁘는 거야? 어디가 건우 또 어디가? 같이 하는 건 좋은 거야? 응. 그냥 우리 엄마는 말이야. 맞아. 아이고 같이 아, 하려고? 도와준다. 너 건우 좋아? 좀 짧은 거 주자. 힘내게. 아유. 건우 이거 해. 아니 진호는 뭐 손이 안 가요 보니까. 아빠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진짜 혼자 잘하네요. 고행기만 있으면 뭐. 얘가 거의 다 익은 것 같아.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우와. 다 익은 것 아, 같고. 아 이게 부채찜이구나. 그다음은. 이거 다 된 거야? 어 그건 다 된 거야. 어머나 나은이는 진짜. 아니 아빠는 칼질만 하고. 나은이가 다 이렇게 날라주고. 우리 진우는? 아이고 길이 막혔어요. 가고 싶은데. 어머나. 아이고 어, 가속도를 조금 이렇게. 아 삼촌 방패. 원래는 갈 수 있었는데. 표정이 지금 삼촌 방패라고 지금. 와, 돌리네요, 차를 후진. 이야, 대단한데요? 야, 근데, 아이고, 잠깐만, 여긴 더, 더 큰 난관이. 아, 여기 누가 좀, 여기 진우 좀 봐줘요! 저기요! 같이 하면 괜찮아. 같이. 아빠 봤나? 같이 하면 괜찮아. 같이. 여기도 길이 막히고, 낑낑. 아, 길이 열렸습니다. 아빠가. 아빠가 열어줬어요. 신야, 좀만 기다려. 신났어요, 신났어. 그 친구 거지. 아이고, 큰 무대 나왔네. 그래, 이렇게 빠르게 잘 타는 걸 같잖아. 아, 참나. 진짜 혼자 잘 노네요. 어머나, 오! 과속해, 과속해. 오! 오, 잠깐만. 오, 딱 멈추고. 저거 뭐 멈춘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멈춰? 아니, 진우 어떻게 빼? 진우 빼줘? 알았어. 그럼 진우 아빠가 여기다 잠깐 빼놓을게. 이야, 진우랑 누나랑 좀만 놀아. 여기서 누나랑 놀아. 선 거를 넣어주시고 아 이게 요리교실 해야 되는데 애들하고 있으니까 요리교실을 요리교실은... 할 수가 없네. 요리교실. 누나랑 아, 노는구나. 진우야. 아, 너무 이뻐. 진우야. 어머나, 누나. 진우, 아, 진우. 진우 도와줘. 아빠 도와줘.
어, 무릎 안 돼. 어, 갈비. 안 돼. 나 완전. 어, 나 완전 안 돼. 어? 잠깐만. 비트찜을 왜 가져가? 건우야. 비트찜을 왜 가져가? 잠깐만. 아버지 파추어 TV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뭐 시계 빠는 소리 이거. 어 잠깐만 진우한테 이걸 주고. 컬리플라워가 비트를 넣어가지고. 아 관심을 딴 데 돌리고 누나를 구해준 거구나. 너 이걸 나 좋아. 어 누나 어 누나 좋아요. 어. 너 왜? 누나? 아, 언우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장난감을 주고 시선을 돌리고. 아니야, 너. 자, 비트에 관심이. 잠깐만, 있네요. 저거 물 들어요. 빨개지죠. 어떡해. 오 마이 갓.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옷에 비. 어? 벌써 묻었다 엉덩이. 깔고 안고 아주 그냥. 아, 왜? 나. No. 어머나? 어머나? 형이 또 본인이 잘못한 걸 알고 치우는 건가? 야, 건우가 달라졌어요. 우와, 건우야. 야, 건우가 정리를? No. 나 지금 엄마. 뭐야 그거? 야, 그게 왜 있어 거기? 왜 여기 있을까요? 뭐야, 건우야 이거 원. 뭐야? 어, 뜨뜨하지. 진우야, 저거 누가 갖다 놨어? 이거 왜 여기 있어? 아, 지금 아빠 이제 어? 추적 한번 들어가죠. 아, 저기 아까 나한테 저기 올라왔다 놨잖아. 아, 건우 어쩔 줄 몰라요. 그렇지. 건우가 갖고 왔어? 나한테 갖고 왔어. 건우가? 괜찮아. 덕분에 뭐 진우 촉감 놀이했네. 괜찮아, 아빠 닦으면 돼. 너네 아빠 주스 만들어 줄게. 무슨 주스? 사과 주스. 야, 사과 주스를 만들어 드시는 거야. 엄청 좋아해. 엄청 좋아하지? 아, 비트 넣어서? 이유식도 비트로 했구나. 아우, 색깔 예뻐요. 자, 아빠가 먼저 진우 한번 줘볼게요. 이것도 먹으면 키 커? 몸이 엄청 좋은 거야. 키 엄청 많이 커. 건강 주스인데요? 나 이거 다 먹을 거야. 어, 비트 이유식. 맞아요, 비트가 아? 정말 몸에 좋잖아요. 어, 잠깐만. 진우 안 먹어. 근데 왜 안 먹지? 아? 어, 맛을 봤어. 응. 맛있어? 이거 무슨 맛이야? 그치, 그게 약간 맛이 그치? 아이들이 좋아할 맞아. 맛은 아니죠. 비트 맛이? 어, 비트 맛이 좀 그렇긴 해요. 아주 팍팍 넣긴 했어요. 아, 잠깐, 저 정도면 진우가 완강히 거부하는 건데요? 진우 진짜 잘 먹는데, 원래? 아, 진우, 아. 아빠 이거 보자. 진우가 안 먹는데? 이거 지금 배고픈 거거든요. 물은 또 먹어요. 잠깐만, 주스도 나은이 표정도 별로 안 좋은데. 아, 이거 이유식이랑 주스랑 완전히 실패 같은데? 아빠. 아빠 나 키 안 클라고. 그랬는데. 키 크는 걸 포기할 정도로 지금 아빠. 그래 그래 나은아 조금만 커도 돼. 진우야 너도 아빠가 만든 거 싫어하면 어떡해. 어 진우도 안 먹는데요. 진우 우는 거 처음 봐요. 아빠 레시피 맛없나 봐. 건우 뭐해? 건우야 주스 먹어. 주스. 어 건우 주스 이제 봤구나. 주스 먹어봐. 주스 먹어봐. 정보 전달. 야 맛이 없다고 말하면 아 너무 좋은 건 아니야?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먹어봐. 야 과연. 한번 먹어봐. 건우야 너를 믿는다. 한? 건우야 너를 믿는다. 아빠가 만든 게 맛있으면 이거 먹어봐. 아? 주 아빠 음식은 웬만하면 다 거부했던 건우거든요. 아, 제 기억이 맞다면 뭘 해줘도 거의 다 먹었어요, 건우가. 건우 라면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먹는 거 싫어하는 거.
이제는 네 살 형아 거누거든요. 먹을 수 있으려나? 잠깐만, 뭐야? 먹었나? 지금 먹는 척만 한 거야. 먹어봐, 좀 먹어봐. 야, 너네 셋이 작지? 아빠 거 안 먹기로. 나 싫어. 맛을 보니까 이건 아니야. 누 괴로워하는데? 아빠, 이거 맛 먼저 본 거예요. 아빠 진짜 싫어하잖아. 내가 해줄게. 그럼 나한이가 한번 해줄래? 너가 해준다고? 조금만 줘봐. 나한테는 요즘 잘 먹거든. 정말?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다고? 해봐. 나한이가 해준다고 하면 어떡하지? 응?